대구의 군사시설 통합 유치에 나선 상주시가 오늘 전쟁 속에 피어난 상주인의 호국정신을 주제로 전쟁사 학술 포럼을 열었습니다. 상주문화원 김홍배 원장이 상주인의 호국정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고 육군사관학교의 이상훈 교수, 경북대 우인수 교수 등이 임진왜란의 최대 격전지이자 6.25 전쟁의 반전기지였던 상주의 전쟁사와 전략적, 군사적 가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상주시는 이번 포럼의 결과를 대구의 군사시설 통합 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